자, 그래서 회의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3번. 맞아. You don't have candy. 그렇죠. look 뒤에 하다시 어때 보인단데. look이 하다시니까 나를 집어넣고 싶으면 돈룩이고요. 자, 얘 대신에 what's the matter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했었는데 뭐였더라? 여러 개가 있는데 생각나는 거?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with you 같은 것도 되고요.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또 힌트 줬는데 더 줘야 되나? 아니 또?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됐습니까? What's wrong with you?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 뭐? What's wrong? 또? What's the problem with you? 또? What's the matter with you?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난대요. I'm angry. I'm angry about this bag of potato chips. 계속해서 It has too much air in it. It은 뭐 드셔봤다? This bag. 오케이. 요거 안만 길어봤자 뭐 쳐다보고 칩스 쳐다보고 뭐 얘기하면 안 된다 했어. 얘는 꾸며주는 부하야. 주인공은 얘야. 얘가 주인공이니까 안방 길어봤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뭐 여기 뭐 얘는 뭐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다시인데 더저 숨어 있으니까 이과의 제목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과의 제목이 뭐였어요? 일반 동사였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do does에 대한 얘기고 did에 대한 얘기는 다음 챕터인 시제라는 파트. 시제가 현재에 대한 얘기냐, 과거에 대한 얘기냐, 미래에 대한 얘기냐 이 얘기할 때 쓰는 게 시제인데요. did는 do의 무슨 형태? did는 do의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did에 대한 여기는 do does만 나옵니다. 그런 be 동사 같은 경우에 am, is, are만 나옵니다. 근데 다음 과에서 이제 was랑 were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air. 유민도 glass inside the bag 뭐야? 마침표 하면 어떡해? 됐습니까? 그래서 민의 의미는 의미하다, 뜻하다 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맞으니까 네,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낸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Yes, I do. 다음. 그 다음
make sense. 오케이. 그래서 feel의 뜻은 feel up 또는 feel의 뜻은 채우다 하다시니까 얘를 안 만기려봤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feels up 합니까? 얘가 feels up 합니까? 더 guess가 feels up 하는 거죠. 자, almost의 뜻은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어찌시 부사라고 할 거예요. 어찌 채운다고요? 어찌 채운다고요? 거의 채운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얘는 없는 것처럼 여기에 생각하고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험 문제 많이들 낸다 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됐습니까? 당연히 안 만기려봤자 is인데 여기에 do가 들어가야 된다. does가 들어가야 된다. does 들어가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에 또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또 사기치는 거 이렇게 해놓고 또 많냐 틀렸냐 많이 합니다. 자,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면 뭐가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쓰는 건데 근데 여기에 many chips는 안 만기려봤자 뭐예요? day죠. 그럼 day랑 어울리는 be 동사를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make sense의 뜻은 뭐고? 말이 된다, 납득이 된다인데 여기에 not 넣었으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이과의 제목에 따라서 여기도 굵은 서체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돼 있을 거고 비동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한 다음에 it isn't just air. It is nitrogen gas. Hey, I understand, Charlie. 여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은 화가 날 법도 하네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but이 왔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를 얘가 설명해 주는 거죠. 거의 the gas almost fills up the whole bag 하고 있는 이유. 뭐 그냥 공기는 아니고 질소가스다. 근데 막 이 질소 무슨 무슨 가스 하면 뭐 몸에 해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nitrogen ga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팩. 그것의 간식이니까 it's snack이고 snacks nitrogen gas.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었겠죠. 오케이. 그 회사 안 만기려봤자 이시니까 그것이 포장을 한다였으면 회사가 포장을 한다였으면 더 컴퍼니 팩스였겠죠. 됐습니까? 근데 물어야 되니까 더즈 앞으로 does it pack? 그다음에 pack A with B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pack A with B. pack A with B의 뜻은 A를 뭐 한다? 포장한다 with B. B를 B 그래서 뭐 B를 뭐 사용하여라 했죠. 자 그래서 뭐뭐뭐 with my mom with my mom The girl with blue eyes. The girl with blue eyes. 푸른 눈을 가진 여자아이. With nitrogen gas.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설명했던 건데 기억나셔야지요. 내가 다 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 대신 왔냐면요. 혹시 알아요? The chips inside 대신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봉지 안에 들어있는 칩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그것은 그렇게 이렇게 물어받는 거에 대한 대답이 이런 대답이니까 얘 대신에 뭐 써도 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더 길게 표현하면 그 회사가 뭐 한다? 포장한다. 뭘 포장한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 더즈는 결국 뭐 대신 왔다? yes, it은 일단 yes, the company 팩이에요? 팩스에요? 팩스, it, snacks, with, nitrogen, gas. Yes, the company packs it, snacks, with nitrogen gas, and the gas protects the chips in the bag.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뭐 대신 왔네. 대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합니다. 남자애가 물어봐요. Is the gas safe? 오케이, safe의 뜻은 안전하다. 안전하다면 무슨 시예요? 안전하다. 됐습니까? 만약에 안전하다면 이래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저서 네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해리랑 지금 6학에 올라가는 애들, 해리랑 서희랑 뭐 몇몇 애들. 자, 이건 하다시야. 이건 어떤 시야.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니들 표정이, 솔직히 뭐라는 거야? 4학년이었나? 5학년이나 그랬는데. 선생님, 뭐 하는 거야?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때문에 얘기한 거야, 여태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안전하냐고 물어봤는데, 안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does. 아마 큰일 나죠. Yes, it is safe 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그동안 안 썼어. 뭐 yes it is나 yes it does나 뭐 그렇단 얘기하는 건데 뭐가 달라? 누가 다 만든 방법이 달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거기에 맞게 해줘야 돼요. yes it is 안전하다고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it and smell, taste, or color. It doesn't have a smell, taste, or color. 됐습니까? 네. Hey, it은 뭐 대신 왔고? 더 gas 대신 왔고. 참, 그리고 여기도 또 누가 다 할 때 일반 동사니까 교재에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었고요. 얘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중요하게 일반 동사 사용됐으니까 표시되어 있었고요. 네, 계속해서 뭐 hue 하면 되겠죠. 뭐 hue 이러죠. 그 다음에 I know에요? I see에요? I see. I know는 네가 얘기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잔소리 그만해. 나도 알아. 라고 했고요. I see는 오! 알겠어. 네가 얘기해줘서 알겠어. 네, 계속해서 but hey, 이렇게 해놔서 틀렸죠, 교재에서는. I want chips, not gas. gas는 셀 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chip은 셀 수가 있어서 복수형으로 썼죠. Okay,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음식 권하기랑 생김새 묻고 답하기 파트 통문장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